울산에서 7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. 이승훈 기자입니다. 울산의 한 상가입니다. 49살 A씨는 어제 오후 1시 45분쯤 어머니 71살 B씨가 운영하는 이 가게에서 모친과 다투다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. 머리채를 잡고 방에 들어갔대. 왼쪽에는 뭐 아저씨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불렀어. 창문 수리를 하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. 저 경찰이 도착이 있었고에 그 피해자분이 뭐 이렇게 뭐 피를 흘리고 계셨다. 출혈도 많고 거의 사망한 상황으로. 경찰은 흉기를 들고 가게에서 나오던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살해하려고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했습니다. 동기는 얘기 안 해요.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 같아요. 경찰은 A씨가 회사원이며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승훈입니다.